있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문답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감당할 만하세요? 힘듭니다. 힘드세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듭니까? 한편으로 또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여야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후보자님의 견해를 각 당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우월적 지위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들 안 드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왜 후보자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방향과 나아가야 될 기준과 가치, 원칙 이런 부분을 확정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시중에 검사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판사들도 가끔 들어갑니다. 변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들도 대단히 많고 세태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들이 사회의 최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검사 전성시대 이런 용어에 뭐 거부감이나 동의감 이런 게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까? 역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보죠. 특정한 직군의 세력이 사회의 어떤 중심을 형성을 하고 그 일군의 세력이 지나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행사하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인 측면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네. 어떤 중요한 자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증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 정점에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 출신이고 그 최상위 정점에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A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A가 윤색되어서 A-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둔갑해서 B나 C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뭔가 효율적인 재편성 재구조와 그리고 어떤 이 앞으로 약진과 도약을 위해서도 견제와 균형이 절실한 거죠. 그런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런 그 역할들을 하실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민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세태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한편에서 그 큰 역할을 하고 정당이 큰 역할을 하는데 시민사회나 정당은 대단히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정파성이 강하거든요. 당파성도 강하고 몇 시간 앉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당파성이 극과 극의 당파성인 거잖아요. 통합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당파성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성이 강한 당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조화,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법관들, 법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가장 주축 세력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그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겸손한 차원에서 말씀 주셨든지 어떻든지 간에 성격상 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 국민들께서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를 이런 이 검사 중심의 정권이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한 일획을 가하는 그런 전판관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적인 위치에 있지만 뭔가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견제하고 균형했던 그리고 사회통합과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 재판관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걸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할 거고요. 제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선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발끈하지 마세요. 그 전두환 씨 문제 지금 또 다시 핫하게 올라왔어요. 네. 우리 헌법상 진정소급입법 금지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네. 네.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들도 있었죠. 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95년도에 5.18 민주화운동법이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해서 결정문에 우리 헌정사의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다라고 지적하면서 소급입법 판결을 합헌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다시 법률이요. 정부가 한 번 낸 적도 있고요. 의원들이 낸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국회 내에서도 지난번에 법사위 일소위에서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대단히 해소해야 될 쟁점들이 많습니다. 소급입법 문제들도 그렇고요. 책임주의 문제도 그렇고 뭐 대단히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법상식은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 같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법정이고 법상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뭐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국민들의 생각은 생각인 것이지 예, 그것을 그냥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입법의 미비로 아니면 지금 현행 법률의 미비로 아니면 허점으로 국민들의 법 정의와 법상식, 법 감정이 무너지는 일들은 오히려 사법불신들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모두가 그런 어떤 허점과 단점들을 현실에서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현재 역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연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예,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